잘생긴 것보다는 젊은 게 부럽죠, 젊은. 진짜로 나이 들어봐요. 젊은 사람이 항상 부러워. 그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저희 어머니가 여자 농구나 저 여자 배구를 보면 다 이쁘다는 거, 여자 선수들이. 그래가지고 아유 엄마 어떻게 다 이쁘냐고, 이쁜 애도 있고 안 이쁜 애. 그런데 나이 들어보니까 다 이뻐. 근데 그게 그 뭐라 그럴까, 그 뭐라 성적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어리면 남자도 이쁘고 젊으면 여자도 이쁘고 다 예뻐지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젊은 사람이 제일 부러워요. 자,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민사특별법이죠. 1번. 다음의 내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예요. 일단 1번 보시면 주택임대차는 주거용 건물에 적용되는데 주거용 건물이냐 아니냐 여부는 임대차 계약 시를 기준으로 해요. 또 형식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판단하거든요. 따라서 1번. 처음 새 들어올 때 건축물 관리 대장의 공장으로 되어 있는 건물이었는데 그 안을 고쳐 방과 주방을 만들어 놨길래 계약이잖아요. 그러면 계약할 때요 실질적으로 뭐란 얘기죠? 주거용이라는 거죠. 따라서 살림을 하고 있는 경우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상이 된다. 오, 맞는 질문이죠. 자, 주민등록을 하면 대항력이 인정되는데 주민등록은 꼭 임차인의 주민등록일 필요는 없고요. 가족의 주민등록이라도 대항력이 발생하거든요. 2번. 주택을 임차해 가족과 함께 입주하였으나 아내와 자녀만 전입신고라고 본인은 전에 살던 곳에서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옮기지 않은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권이 인정된다. 오, 맞는 질문이 됩니다. 또 3번도 마찬가지죠. 가족의 주민등록만으로도 충분해. 따라서 주택임대차 계약은 시골에 사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임차인이 뭐죠? 아버지인 거죠. 실제로는 학생의 아들이 입주하여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상이 된다. 오, 맞는 질문이죠. 4번. 저당권 등 어떤 권리도 없는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와 전입신고를 했으나 얼마 후 저당권이 설정돼 확정일자를 받았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자, 이 사람은 주택 임차권이 뭘 갖췄냐면 대항 요건을 갖췄죠. 그리고 나서 뭐가 설정됐습니까? 저당권이 설정되고 그리고 나서 뭐가 됐어요? 확정일자를 갖췄어요. 그러면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된다는 원칙에 따라서 저당권은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고요. 아, 소멸되고요. 주택임차권은 원칙적으로 뭐 되지 않죠? 소멸되지 않죠. 이 사람은 임차보증금을 누구한테 받으면 돼요? 경락인한테 받으면 되는데 만약에 이 주택임차인이 임의로 배당을 받겠다라고 선택을 하면 이때는 원칙적으로 뭐 하게 되냐면 소멸하게 되고요. 배당 순위는 1순위가 뭐예요? 저당권자고 주택임차인은 뭐죠? 2순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예외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당권이 받고 남는 게 별로 없어서 주택임차인이 다 받지를 못했다면 다시 말하면 보증금의 잔액이 존재한다면 이때는 뭐 하지 않습니까? 소멸하지 않는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 이 보증금 잔액을 가지고 2차 두 번째로 이어진 경매 절차에서 뭐는 받을 수 없죠? 우선 변제 받을 수는 없다라는 것까지 확실하게 정리하시고요. 중요한 사례죠. 따라서 계속 보시면 그 경매가 되었고 배당을 선택해 받아보니 앞선 저당권자가 받아간 후 남은 것이 더거 보증금 중 일부만 받게 되었다. 그러면 보증금의 잔액이 존재하면 뭐 하잖아요? 소멸되지 않으니까 이 경우에는 나머지는 못 받고 집을 비워줘야 한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 저당권이 한 개 설정되어 있는 집을 임차하여 입주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그럼 이 사람은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늦으니까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무조건 뭐가 돼야 돼요? 소멸돼야 되므로 얼마의 하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이 근저당권자 경매를 신청했다. 이때 임차인은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 4번과 5번 두 가지를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뒤에 사례 문제에서 또 다룬단 말이죠. 2번입니다. 주택 임차권의 대항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건데 이거 뭐 답만 볼게요. 3번을 보시면 매도인으로부터 매매 계약의 해제를 해제 조건부로 임대 권한을 부여받은 매수인이에요. 그러면 매수인이 등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러면 등기하는 매수인과 임대차 계약을 했을 때는 해제로부터 제3자로서 뭐 받지 못해요? 보호받지 못하거든요. 따라서 매수인이 주택을 임대한 후 이 매매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주택에 입주하고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매도인의 명도 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가 아니라 어떻게 없다가 되겠죠. 답은 뭐죠? 3번이 됩니다. 4번, 5번은 반복적이죠. 3번 문제입니다. 옳은 걸 찾네요. 1번 다세대 주택은 지분뿐만 아니라 동호수까지 정확해야지만 대항력이 발생하므로 1번은 뭐죠? X가 되고요. 2번도 좀 잘 나오는 편인데 읽어보면 주택 임차인이 그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했어요. 자, 이런 게 우리 판례는 이 사람은 주택 임차권도 있고 전세권도 있고 두 가지 권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요. 두 가지 권리는 전혀 별개의 권리를 인정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주택 임차인으로서 배당을 신청했으면 아직 전세권자로서는 배당 신청 안 한 거고요. 전세권자로서 배당을 신청한 경우는 주택 임차권자는 배당 신청하지 않은 거예요. 왜요? 두 가지 권리 전혀 별개의 권리를 이해하기 때문에 임차인의 지위에서 경매법원에 배당 요구를 하였다면 전세권에 관하여도 배당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X가 되는 거죠. 4번. 3번. 우선 변제권을 가진 주택 임차인으로부터 임차권과 분리하여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만을 양수한 채권의 양수입니다. 가로에 뭐라고 나왔냐면 그 비금융기관이죠. 자, 이게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만약에 이 양수인이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우선 면제권을요 이런 경우에 대위 행사할 수가 있고요. 또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특히 상가 건물 임대차 경우에는 계약갱신 요구할 수가 있고 또 아니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대위에서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근데 조심할 것은 이 금융기관이 임대차 계약을 뭐 할 수는 없냐면 해제할 수는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이에 반해서 만약에 이 양수인이 금융기관이 아니라 비금융기관인 경우에는 우선 변제권을 대위에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자 지위에서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질문은 X예요. 물론 비금융기관을 기억하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죠? 금융기관을 기억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4번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5번. 아, 4번이 답이고 보면 될 것 같고요. 5번. 자, 대항 요건을 취득하려면 전입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전입신고를 한다는 것이 뭐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행정청이 수리해야 행정청이 받아야 비로소 전입신고가 된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5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답은 뭐죠? 4번입니다. 4번입니다. 갑은 을에 대한 1억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을소의 액수주택의 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쳤다. 그럼 여기다 이제 이런 것들은 뭐가 중요하죠? 순서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첫째, 갑 앞으로 뭐가 설정됐죠? 저당권.
그 병은 2017년 10월 1일 X 보증금 2억 원의 임차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쳤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병이 주택 임차권을 취득했고요. 인도받았고 전입신고도 했고 확정일자도 했나요? 전입신고까지 마쳤죠. 그렇죠? 대항요건을 취득한 상태죠. 2018년 1월 10일 정이 을에 대한 8천만 원 채권으로 X주택을 가압류했어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정 앞으로 뭐가 이루어졌죠? 가압류가 이루어졌죠. 2018년 4월 10일 문은 을에 대한 1억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X주택에 저당권 설정 등을 했죠. 아이고, 드럽게 복잡하네. 그죠? 문은 뭘 했죠? 저당권이 설정됐죠. 2019년 2월 10일 X주택은 무 저당권 실에 의한 경매로 A에게 매각되었고 배당할 금액은 2억 5천만 원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죠. 그죠? 자, 일단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된다 원칙에 따라서 저당권 소멸돼요. 가압류 소멸될까요? 가압류도 소멸돼요. 제가 설명을 안 드리지만 이 가압류도 기본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돈 받기 위한 것이니까, 배당을 받기 위한 것이니까 저당권과 마찬가지로 무조건 소멸되고, 또 용익권의 소멸 여부는 누구하고 비교하죠? 저당권자 비교하니까 이 주택임차권도 무조건 뭐가 돼요? 소멸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례는 다 소멸되는 거거든요. 1번 A는 임대인 을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X 임차권도 뭐가 돼야 돼요? 소멸이 돼야 되죠. 다음 2번인데, 자, 여기서 이제 배당 순인데, 이 병은 공교롭게도 확정일자를 안 했어요. 그 이 사람에게 뭐가 주어지잖아요? 배당 순위가 주어지지 않고요. 1순위는 을이고, 정과 무는 동순위예요. 다시 말하면, 가압류권자와 후순위 저당권자는 배당 순위는 동순이기 때문에 정과 무는 안분 배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갑이 먼저 받고 남는 거 있으면 정과 무가 2순위로서 뭐 받습니까? 안분 배분 받은 먹기 때문에. 2번 저당권자는 가압류 채권자의 우선함으로 무는 정에게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X죠. 왜요? 무와 정은 동순입니다. 3번 경매로 인해 병의 임차권은 소멸하기 때문에 병은 A에게 주택을 인도해야 한다. 맞죠? 왜요? 병은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늦기 때문에 무조건 뭐가 돼야 되죠? 소멸돼야 되죠. 4번 병이 임대차 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근데 만약 이 사람이 확정일자를 받으면 이제 배당순위가 어떻게 돼요? 갑이 1순위, 병이 2순위, 정과 무가 뭐죠? 3순위가 되겠죠. 따라서 병은 갑에게 우선하여 보증금 전액에 대해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X죠. 갑이 뭐죠? 1순위입니다. 5번 병이 적법하게 배당 요구를 하였다면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이 병이 적법하게 배당 요구가 없어서 정과 무에게 배당된 경우 정은 병은 정과 무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X입니다. 자기가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서 배당 못 받은 것에 대해서는요. 정과 무에게 뭐 할 수 없습니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어요. 따라서 옳은 것은 뭐죠? 3번이죠. 자, 5번입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죠. 잘못된 걸 찾는데 답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3번. 자, 임차권 등기 명령제도는 왜 하는 겁니까? 이사 가더라도 대항력권을 상실하더라도 원래 가지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3번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격려된 이후에 임차인이 대항력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한다는 지문은 X고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6번이죠. 자, 이런 건 뭐가 중요하다고요? 순서가. 6번 문제 우리가 한번 풀어본 겁니다. 보시면 갑은 을을 채권자로 아는 소액의 저당권이 설정된 무의 아파트를 3년 기간으로 임차에 거주하고 있는 중이죠. 그러면 맨 앞에 을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됐고요. 그리고 갑은 주택 임차권을 취득했고 이 사람은 임도받고 주민등록은 했죠.
주민등록은 계속 보시면 무가 다시 병으로부터 금전을 대출을 받고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갑은 이사하면서 주시 주민등록을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확정일자는 병에 저당권 설정 등기 이후에받았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갑이 뭘 한 거죠? 확정일자를 받은 거죠. 이것도 우리가 수없이 많이 했죠. 따라서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된다는 원칙에 따라서 을 소멸하고 병 소멸하고요. 주택임차권도 무조건 뭐가 되죠? 소멸된다. 왜요? 최우선순위의 저당권보다 늦으니까요. 배당순위는 을이 1순위고 병이 2순위고 갑이 뭐죠? 3순위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는 말은 확정일자일을 기준으로 해서 뭐가 결정된다는 얘기죠? 배당일자, 배당순위가 결정된다는 말이죠.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죠. 병의 저당권 실행에 의한 경우에 경락대금에서 갑이 보증금에 관하여 배당받지 못한 때에는 경락인에 대하여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X다. 왜냐하면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늦기 때문에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 갑의 임차권은 무조건 뭐가 돼야 돼요? 소멸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답이고 실제로는 결국은 요 사례는 좀 까다로운 거죠. 그렇죠? 까다로운 거고 일반적으로 요 정도 사례 가지고 좀씩 뭐죠? 변형을 해서 시험 문제를 내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내 것으로 만들면 됩니다. 그럼 뭐 주택임대차법은 끝이죠. 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인데 일단 두 가지예요. 자, 갱신 요구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는 경우죠. 자,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가 건물 임차인은 갱신을 거절할 수가 있는데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임대인은 갱신 요구를 뭐 할 수 없어요? 거절할 수가 없고요. 예외적으로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기억은 아니죠? 왜요? 2기가 아니라 몇 기입니까? 3기죠. 니은번입니다. 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일정한 보상이잖아요. 자, 보상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하려면 쌍방 합의가 존재해야 돼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죠? 쌍방 합의가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한 보상을 제공하였으나 임차인을 다투는 경우에는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에요. 니은번 나왔죠? 디귿번 갱신 요구 거절할 수 있고요. 니을번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과실로 파손한 경우 아니죠. 고의 또는 뭐 해야 돼요? 중대한 과실, 중과실로 파손한 경우여야 돼요. 그러나 답은 일단 뭐죠? 3번이죠. 그 다음에 이제 미음번도 미음번은 일단 맞는데 조심할 건 보자고요.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에요. 자, 재건축 계획을 언제 고지해야 돼요?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다. 어떻게 나왔겠어요? 임대차 계약 체결 후. 그럼 뭐죠? X죠. 공사 시기 및 소요 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대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로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또 두 번째 뭐죠? 대부분이에요. 뭐로 하면 X입니까?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그럼 뭐죠? X죠. 이 부분은 굉장히 뭐예요? 치사하게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치사하게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8번입니다. 이것도 올해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으네요. 아직도. 작년에도 나왔는데. 아, 재작년에 나왔구나. 자, 우리가 모든 상가 건물이 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환산보증금이 9억을 초과하면 안 되죠. 그죠? 따라서 만약에 환산보증금이 서울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9억을 초과하게 되면 이때는 원칙적으로 뭐가 적용돼야 돼요? 민법. 다만 예외적으로 요 9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인정해 주는 게 있죠. 첫째, 대항력은 인정해 줍니다.
근데 조심할 것은 대항력은 인정해 줄 뿐이지 무엇을 인정해 주는 건 아니냐면 우선 변제권을 인정해 주지는 않아요. 두 번째,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 갱신 요구권은 인정해 줘요. 그렇지만 1년이라는 최단 기간은 뭐 하지 않냐면 포장하지 않아요. 또 법정 갱신에 대해서도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적용돼요? 민법이 적용돼요. 뭐만 인정될 뿐입니다. 계약 갱신 요구권만 인정해 줄 뿐이죠. 세 번째, 2기가 아니라 3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은 적용해 주고요. 네 번째, 권리금 보호 규정도 적용을 해 줍니다. 이게 정리 안 해 두시면 굉장히 헷갈립니다. 일단 따라서 8번 보시면, 갑은 서울에서 상가를 운영하기 위해 보증금 2억, 월세 800이잖아요. 그럼 환산하면 이게 얼마예요? 10억짜리죠. 따라서 9억을 초과하기 때문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아야 되지만, 1번 대항력은 인정해 줍니다. 2번 그래도 뭐는 인정해 주지는 않아요. 우선 변제권 인정해 주지 않아요. 3번 2기가 아니라 3기를 지급하지 않아 임대차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 있고요. 4번 갑에게 계약 갱신 요구권은 인정이 돼요. 그렇지만 법정 갱신된 경우 그 견속기간이 1년인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법정 갱신은 뭐가 적용돼요? 민법이 적용되고 민법상 임대차는 최단 기간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법정 갱신되면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것으로 바뀌는 것이지 1년은 아니기 때문에 5번이 뭐가 돼요? 답이 되는 것이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넘기시면 이제 집합건물법이 나오죠. 잘못된 것은 집합건물법은 답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 2번 집합건물법에 따라서 재건축하려면 5분의 4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답은 3번입니다. 왜냐하면 5분의 4 이상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전체 주민의 5분의 4가 아니라 각 건물마다 5분의 4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므로 3번 하나의 단지 내 여러 동의 건물 전부를 일괄하여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개개 각 건물마다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관한 법률 소중에 재건축 결의할 필요가 없다. X고요.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나머지 분들 좀 보셔야 되고 그죠? 10번입니다. 다음은 집합 건물에 대한 구분 소유자의 의무 위반의 효과예요. 자, 그러면 의무 위반의 효과에 대해서 행위의 정지 등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이런 정지는 누가 청구하냐면 관리인 또는 집행결의로 지정된 자가 청구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각 구분 소유자가 개별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1번 구분 소유자가 공동의 이익에 반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할 경우에 각 구분 소유자는 그 행위에 정지 등을 청구할 수 있다. X. 개별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인 또는 집행결의로 지정된 구분 소유자만이 행위 정지 등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1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찾는데 일단 1번 중요하죠. 왜냐하면 체납관리비 중에서 뭐만 승계되죠? 공용 부분에 관한 체납관리비만 승계되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관리 규약으로 체납관리비가 승계된다라고 규정을 했더라도 전유 부분에 관한 규정은 무효고요. 공용 부분에 관한 승계 규정만 유효하기 때문에 1번은 뭐죠? 맞는 지문이고요. 2번 연체료는 승계되지 않죠? 연체료와 연체관리비 차이점 아시죠? 연체료와 연체관리비 차이점 아시죠? 젊은 친구들이 모르시더라고. 다른 데서 막 이거 가지고 고민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봐요.
이번 달 휴대폰 요금을 안 냈어요. 안 낸 돈이 얼마냐면 5만 원이에요. 연체 요금이죠. 그래서 안 내는 바람에 연체료가 붙었어요. 5천 원이. 아시겠어요? 근데 이게 참 묘한 게 젊은 친구들이 모르는 거야, 이거를. 한 번도 관리비를 안 내봐서 그러나. 다시 말하면 연체 관리비하고 연체료는 다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공용 부분에 대한 연체 관리비는 승계되지만 뭐는요? 연체료는 승계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도 뭐죠? 답이 될 수는 없는 거죠. 답은 뭐죠? 4번이죠. 왜요? 대지 사용권은 원칙적으로 일체성을 띠므로 전혀 부분과 분리하여 대지 사용권은 따로 처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자, 12번입니다. 가등기 담보권인데, 자, 지금 가등기 담보가 실행이 되면 재산권을 뺏기잖아요. 그럼 언제까지 돈을 갚으면 되느냐? 1번. 청산금을 실제로 받을 때까지 변제하면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청산금이 없어요. 그러면 언제까지 돈을 갚으면 되냐면요. 본등기 전까지. 따라서 2번. 청산금이 없는 경우에 채권자는 청산기간의 경과로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말소 청구를 할 수 없다. X에.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다음은 가등기 담보가 아니라 양도담보라고 나왔으면 이때는 2번이 맞는 지문임을 조심하셔야 돼. 왜 그러냐면 보세요. 자, 변제기후 실행통지하고 두 달 기다렸다가 청산금을 지급하고 본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갖는 게 뭐예요? 가등기 담보잖아요. 따라서 가등기 담보는 청산금이 없다면 본등기 하기 전까지 돈을 갚으면 되는 거죠. 근데 양도담보는 이미 자기 앞으로 본등기가 되어 있죠. 그럼 양도담보는 언제까지 돈을 갚으면 되는 거예요? 청산기간 만료시까지 돈을 갚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 X인 이유는 문제가 뭐이기 때문에 가등기 담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만약에 문제가 뭐라면요? 양도담보라면 2번이 맞는 지분일 수 있다는 거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4번이죠. 다만 변제기로부터 10년이 지났거나 선의 제3자가 이미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더 이상 변제하고 말소해달라고 뭐 할 수 없죠? 청구할 수가 없죠. 13번입니다. 갑은 을에 대한 1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을소의 부동산에 가등기를 마쳤고 그 우병이 그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갑이 담보권 실행을 통지할 때 청산금이 없더라도 2개월의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맞죠? 그죠? 청산금이 없더라도 실행 통지하고 두 달이 지나야지만 뭐 할 수 있죠? 본등기 할 수가 있는 거. 답은 뭐죠? 1번이에요. 2번. 갑이 담보권 실행을 통하여 우선 변제를 받게 되는 이자입니다. 자, 이때는 가등기 담보를 뭐로 이해해야 돼요? 저당권으로 이해되거든요. 그죠? 근데 문제는 이자나 지연배상금 등 피담보 채권의 범위는 청산금 지급 당시를 기준으로 확정된다. X예요. 원칙적으로 실행 통지를 할 때 확정됩니다. 3번. 갑이 담보권 실행을 통지하고 2개월 후 청산기간이 지난 경우 청산금의 지급이 없더라도 을은 대여금을 변제하고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X죠. 왜요? 청산금을 지급받기 전까지는 변제하고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잖아요. 4번. 갑이 주관적으로 평가한 청산금의 X도 유효해요. 유효하기 때문에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의 액수에 미치지 못하는 담보권 실행 통지는 효력이 없다. X가 되는 거죠. 5번. 자, 청산금을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해요? 목적물의 가액에서 자신이 받을 채권액과 선순위 권리자가 받을 채권액을 합산해서 공제하죠. 특히 누구 거는 공제하지 않아요?
후순위 권리자가 받을 돈은 공제하지 않아요. 지금 문제에서 그 병이 그 부동산의 저당권 설정 등이 맞았잖아요. 그럼 병은 뭐예요? 후순위 권리자니까 병이 받을 돈은 뭐 하지 않습니까? 공제하지 않으므로 그 당시 목적 부동산에 존재하는 모든 피담보 채권을 공제한 잔액이다라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14번입니다. 갑은 그 소유 토지에 관한 을에 대한 차용금 채무의 담보 목적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양도 담보네요. 원리금을 변제하면 반환받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거죠. 3번. 자, 목적물의 가액이 채권에게 미달하면요, 가담법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가담법이 적용되든 안 되든 변제하면 담보 말소해달라고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3번, 3번이죠. 약정 당시 위토지 시가가 채권 원리금에 미달하면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당연히 변제하고 가등 양도 담보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소 청구를 하지 못한다는 질문은 X고요. 답은 3번이. 이것도 좀 잘 내는 편이더라고요. 자, 이제 드디어 이제 마지막이죠. 명의 신탁입니다. 명의 신탁이니까 결국은 실제로 한 다섯 가지 정도를 하면 완벽한데 만약에 나올 만한 곳을 찍으라고 한다면 세 가지인 거죠. 자, 15번입니다. 갑은 세금 등의 문제로 그 소유 부동산을 당분간 친군 을에게 을의 이름으로 등기되기로 일가 약정한 뒤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을 마쳤어요. 타당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 이자가 명의신탁인데 갑이 을과 만나서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약정도 무효고 등기도 무효잖아요. 그래서 갑에게 명의신탁자에게 아직도 소유권이 있으니까 갑은 자신이 소유권이라는 이유로 을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1번이 문제예요. 1번. 갑은 을에게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는 질문은 맞는 거예요. 자, 왜 맞냐면 해지라는 것은 뭐냐면 유효한 계속적 계약을 장래 향하여 그 효과를 소멸시키는 거거든요. 지금 갑과 을 간의 명의신탁 약정이 이미 무효예요. 무효이기 때문에 뭐 할 수 없어요? 해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지할 수 없으니까 해지하고 이전 등기해 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는 질문은 맞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갑은 2번 소유권을 이유로 을 명의에 몰려 말소를 청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번과 2번은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맞는 것이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답은 뭐죠? 5번이죠. 자, 을이 병한테 팔아먹으면 병은 선악불문하고 뭘 갖습니까? 소유권을 갖습니다. 다만 아는 것을 넘어서 적극 가담하면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가 되죠. 아, 답은 5번이 아니라 답은 3번이. 아, 답은 뭐죠? 4번이죠. 4번이죠. 아, 4번. 위 3의 경우 병이 을과의 매매계약 체결 당시 위 부동산의 실소유자가 갑이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가짐으로 갑은 병에 대해 대항하여 명의신탁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질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16번입니다. 2014년 갑은 친구 을과 명의신탁 약정하였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병은 명의수탁자 을과 매매계약에 따라 을명의의 X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지금 갑과 을이 한 것이 계약명의신탁이죠. 그래서 갑과 을이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네가 돈 줄 테니까 사라 위임까지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매도인인 병과 만나가지고 매매계약을 하고 병에서 을로 뭐가 이루어졌죠?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잖아요. 자, 갑과 을 간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예요. 근데 이 등기가 유효한 경우가 있어요.
매든이 뭐라면요? 선이라면. 근데 문제 지문에서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병이잖아요. 따라서 병이 악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등기도 무효인 거예요. 그러면 을에게 뭐가 없습니까? 소유권이 없고 매도인에게 아직 뭐죠? 소유권이 있는 것이므로 1번. 을은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X죠. 2번. 갑은 병에 대한 X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X예요. 왜요? 갑과 병은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3번. 을이 X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하지 않더라도 병은 을의 매매 대금에 반한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X죠. 자, 왜냐하면 요 갑과 을 간의 관계가 지금 무효잖아요. 무효면 원상 회복해야 되는 관계는 뭐죠? 동시행 관계니까. 동시 이행 관계는 뭐죠? 동시행 관계니까. 결국은 말소하지 않으면 돈 못 주겠다라고 뭐 할 수 있어요? 거절할 수가 있는 거죠. 4번. 을이 X토지를 정에게 매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 정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맞죠? 왜요? 항상 명의수탁자가 자기 앞으로 등기된 것을 기하로 팔아먹으면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갖죠. 답은 4번입니다. 5번. 을이 X토지를 선의 정에게 매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경우 을의 행위는 병의 소유권에 대한 침해행위가 아니다. X죠. 을의 등기가 무효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어요? 병에게 소유권이 있고 따라서 팔아먹는 행위는 병의 소유권의 침해가 되겠죠. 17번입니다. 2015년 5월경 명의신탁자 을과 명의수탁 재병의 약정에 따라 병은 매수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도인 갑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았다. 이거는 결국 계약 명의신탁인데 뭐가 뒤바꿔 놨어요? 갑을 병이 뒤바꿔 놨죠. 그죠? 지금 명의신탁자가 누굽니까? 을이고 명의수탁자가 누굽니까? 병이고 매도인이 누군가요? 갑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특이한 것은 뭐냐면 아직 모르겠네요. 옳은 것을 모두 고릅니다. 기억. 갑이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만약에 매도인이 선이라면 병 앞이 이루어진 등기는 뭐죠? 유효함으로 을은 병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맞나요? X죠. 왜냐하면 갑이 선이면 병의 등기는 뭐죠? 유효하기 때문에 병은 확정적으로 뭘 가져요? 소유권을 가져. 따라서 을은 병에게 소유권 자체를 이전해 달라고 뭐 할 수 없습니까? 청구할 수는 없는 거죠. 누구 거예요? 병 거니까. 맞죠? 다만 병은 위임하면서 지급한 대금에 대해서만은 부당이득으로서 뭐 할 수 있어요? 반환을 청구받을 수 있죠. 따라서 니은번 갑이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 병은 갑에 대하여 매매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맞나요? 자, 이런 얘기죠. 매도인이 악이면 병의 등기는 뭐예요? 무효죠. 그죠? 그러면 병은 뭘 취득하지 못했어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으니까 갑은 병에게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요. 병은 갑에게 내가 준 돈 내놔라 매매 대금 반환을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을 테니까 이 니은 번호 뭐죠? 맞는 질문이죠. 디귿 번. 갑이 명의신탁 약정을 알고 있었던 경우 을은 갑에 대하여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X죠. 을과 갑은 아무 관계 아닙니다. 을은 갑에게 아무것도 청구할 수가 없죠. 1번. 갑이 명의신탁 약정을 알고 있었던 경우 을은 갑을 대의하여 병등기의 말소를 청구함과 동시에 갑에 대하여 매수인의 지위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X입니다. 알든 모르든
갑을과 갑은 아무 사이 아니에요. 따라서 답은 뭐죠? 니은번에서 2번만이 답이죠. 아무튼 뭐 올해도 결국은 16번, 17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계약 명의 신탁에 대해서 시험 문제를 낼 것 같으니까 좀 꼼꼼히 좀 보시기 바라고, 그동안 수업 들으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합격하기를 간절히 빌겠습니다. 근데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정답은 있어요. 긴장하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공인중개사 민법은 어려운 것을 틀려서 떨어지기보다는 긴장하시거나 뭐 이렇게 멍해지셔가지고 평상시 알고 있고 반드시 맞출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틀려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자신감 잃지 마시고 그날도 허둥대지 마시고 꼭 침착하게 푸시면 충분히 다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